1883년 개항 이후 인천은 청나라를 비롯한 열강들이 첫발을 내딛던 곳이다. 1884년엔 청국 조계지가 설정되고 이후 러시아,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이 몰려왔다. 1888년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공원, 자유공원이 만들어졌다. 이후 1914년 일제강점기의 조계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인천은 한반도의 출입구였다. 조계는 폐지됐어도 사람들은 남았다. 청관거리라 불리던 이곳, 바로 차이나타운이다. 1967년 외국인 토지 소유권 제한 조치가 실행돼 장사하기 힘들어진 중국인들이 해외로 떠나기 전까지 차이나타운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가장 북적이는 도시 중 하나였다. 선당은 화교들이 이곳을 찾아 소원을 빌고 중국의 명절인 춘절이나 중앙절, 중추절이 되면 축제를 벌이기도 했다. 본래 처음에는 부처님을 모신 화엄사라는 이름의 불교 사찰로 되어졌으나 점차 차이나타운 화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1893년 지금의 의선당으로 바뀌었다. 의선당이라는 이름에는 서로 의롭고 착하게 협력하며 살자란 뜻으로 개항기 중국 산동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인천으로 건너온 중국인들은 이국 땅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구심점의 역할을 했다. 구심점 역할을 하던 의선당은 화교 공동체에 원래는 불교 사찰로 세웠지만 부처와 관음보살 외에도 용왕, 삼신할미, 재물신 관왕, 병자들을 위한 약사신, 옥황상제 등 불교와 도교는 물론 우리의 민속신앙까지 혼재된 것으로 많은 이들의 정신적 위안처가 되어왔다. 제3페루를 올라가기 위해 긴 계단이 보입니다. 앞편은 주로 궁전과 왕릉, 도로 양쪽에 세운 한 쌍의 석주로 중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에서 사용되는 기둥으로 중국의 상징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계단 양 옆에 있는 타일 벽화에는 경극과 팬더, 만리장성, 자금성 등이 조각되어 있다. 페루는 중국에서 큰 거리의 길을 가로질러 세우던 문으로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과 경축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만든 것이다. 긴 돌계단을 올라 대리석 돌을 단청으로 채색하여 만든 아름다운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설림문은 주위의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자는 뜻으로 화교들과 내국인 간의 연대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설림문을 지나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인 자유공원에 오를 수 있고 양편으로 삼국지 벽화거리와 초안지 벽화거리가 있어 볼거리를 더하고 있다.
옛날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거리의 풍경과 중국 전통 음식점들이 즐비한 차이나타운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은 코스 중의 하나다. 중국 전통의 경극 전용 극장도 상설로 운영되고 있다. 차이나타운 가운데 가장 중국적인 장소 중 한 곳이 바로 중국식 정원인 한중원이다. 입구에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마네킹이 인사하고 있는 한중원은 비록 면적은 좁지만 중국 4대 정원 중 졸정원과 유원의 양식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후반기 소주지역의 정원 양식으로 조성한 중국식 정원으로 홍등과 붉은색의 정자 외에도 중국의 전통 수목인 장미, 대나무, 모란 등을 식재하여 중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물론 정원이라 해봐야 좁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짜투리 공간에 중국식 정자, 인공으로 만든 개울과 조그마한 다리 등 볼거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중국 전통 정원에 사용되는 명벽, 조벽, 정자, 목교와 연못, 그리고 대나무와 용기화를 얹은 담장 등 중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정원은 무의 자연을 추구하면서도 그것과 대비되는 강력한 인공미와 연출이 특징.